다음은 따뜻따끈한 신혼부부 우리 그 결혼전도사 정미경 씨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사내 커플로 만났습니다. 같은 부서 1년 선배였던 남편의 첫인상은 말 그대로 차도남이었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차갑고 우뚝뚝한 인상이었지만 이상하게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는 신입사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질문도 하고 야근도 같이 하면서 많이 친해졌죠. 그런데 알게 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이 사람이 대시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내연애는 절대 안 한다는 주의였대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도 저의 치명적인 매력을 이기지 못하고 저희는 커플이 됐습니다. 그 후로 2년간 우리는 회사 사람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를 했어요. 데이트할 때는 항상 007 작전 수행 중인 것처럼 조심조심 아슬아슬하게요. 결혼식 3주 전에 사람들한테 공개했더니 회사가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작년 11월 11일 아름다운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주위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이거예요. 결혼하니까 좋아?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하며 대한민국의 성혼율을 팍팍 높여주고 있답니다. 오, 예. 어, 너무 좋아. 너도 빨리 해. 물론 이렇게 닭살 신혼부부인 우리 커플도 부부싸움을 가끔은 한답니다. 같이 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사소한 습관이나 버릇 때문인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의 싸움을 잠재워주는 건 혼인서약서예요. 오. 저희는 직접 작성한 저희만의 혼인서약서를 식탁 위에 대문짝만하게 붙여놨거든요. 싸우다가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물 마시러 가다가도 보고, 위치상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이 혼인서약서가 결혼식 날에 그 진심 어린 언약을 다시금 상기해주고 부부 사이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남편이 계속 할 때도 혼인서약서를 보면서 꾹 참냐고요? 아니죠. 저희는 6개월간의 시행착오 끝에 좋은 방법을 발견했어요. 서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장소에 침팬지 사진을 붙여놓는 거예요. 내가 맨날 잔소리하는데도 이걸 못 고치면 너는 침팬지야. 이런 의미로 말이죠. 남편이 샤워하고 젖은 수건을 그대로 걸어두면 수건 거리에 저는 침팬지 사진을 붙여놨어요. 저한테는 머리 빗고 나서 머리카락 주우라는 의미로 남편은 화장대에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이 방법을 사용한 후부터 우리 부부는 서로 침팬지가 아님을 아주아주 잘 증명하는 중이랍니다. 결혼하고 제일 좋은 건 항상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퇴근도 같이 하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집에 오면 와인 한 잔 기울이면서 얘기 나눈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남편이 제일 예쁠 때는 자기 전에 손잡고 꼭 안아주면서 잘 때예요. 결혼하고 6개월 동안 매일 빠짐없이 그렇게 해줬는데요. 과연 언제까지 갈지 궁금해하는 중입니다. 지금 결혼을 망설이는 미혼 남녀분들께 저는 이렇게 외쳐주고 싶네요. 결혼하니까 좋아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빨리 결혼하세요. 아, 이거 듣는 분들이요. 네. 그냥 무슨 뭐 두 분의 생활 자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정미영 씨 목소리에서도 막 이렇게 애교를. 네. 근데 침팬지가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귀여운 침팬지. 아, 귀여운 침팬지. 네. 저희들보다 더 닭살인데요. 아. 저도. 아니 근데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저 우리가 네, 더 옛날에는 달력을 만들어줄 정도니 뭐. 근데 하여튼 우리 저 정미영 씨가 왜 하필이면 그 차가운 도시 남자한테 끌렸을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좀 따뜻하고 오히려 좀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고 이런 이미지인데 저한테 없는 모습에 약간 제가 좀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이 두 부부가 공통점이네요. 여자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네. 제가 살면서도 네. 그런 네. 게 있다고 남편이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대시를 제가 했다고 그래요. 사실 동물의 왕국에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성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42에 결혼했는데요. 네. 우리 집사람이 저를 선택했거든요. 진짜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집사람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네, 네. 집사람 여성 여자가 결정권을 갖는다고요. 근데 박사님은 네. 신혼죄 안 하고 하신 거예요? 저는
저는 네. 진짜 뭐 우리 선생님 뭐 어디 그 나중에 아기 있었어요? 없었죠? 예. 네. 아니 저도 예. 사실은 예. 어, 그런 걱정들 했었겠죠. 그러셨겠지. 근데 어, 없어요. 정미경 네. 씨는 그러면 또 뭐야 남편이 잘 생겼습니까? 네. 잘생겼겠지. 콩깍지가 씌웠겠지. 그렇죠. 네. 저희 부서 얼짱. 아 근데 사내연애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절대 안 하겠다는 사람이. 그 원칙을 어떻게 포기하셨어요? 무슨 그 그건 좀 가르쳐 주세요 노하우를. 제가 일단 계속 메신저를 보내고 전화로. 아니요. 회사 메신저로. 회사 메신저. 회사 메신저를 계속 보내서 이제 저희 같은 종교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서 네.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월요일 아침마다 보내줬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안 보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전술이 들어갔어요. 네. 네, 작은 전술이.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왜 안 보내냐고 그러면서 영화나 한번 보자고 이런 야.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죠. 아니면 궁금증 유발.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도 보이다가 보이면 네. 궁금한데 월요일 날마다 그 네. 메신저가 안 오니까 네. 궁금하죠. 혼인 서약서 써 붙여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거는 어떤 겁니까? 내용이?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각자 작성을 해서 이제 결혼식 날 서로 읽어주었던 그런 혼인 서였는데 내용. 내용은 뭐 어떤 남편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되겠습니다. 어떤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지침 네, 같은 거를 그런 걸 작성했더니 네. 그걸 계속 보게 되고 자꾸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야. 굉장히 성숙한 방법인데요. 그 또 결혼식 끝나고서 피로연애는 둘이 왈츠를 또 이렇게 네. 출 정도로 네. 같이 춤을 배우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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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버릇 고친 거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심팬지를 근데 고쳐졌습니까? 진짜? 완전 고쳐졌죠. 바로. 왜냐면 사진이 계속 보이는데 차마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게 우리 심리학 원리, 행동 수정의 원리에 피드백을 이용하는. 네. 예. 우리 집도 써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결혼하니까 어떻습니까? 좋아도 너무 좋아. 자, 엔지니어님이 아주 그냥 좋아 죽겠대. 알겠습니다.